그럼 클론씨를 때리면 안 되지. 대인드론만 못 오게. 그게 낫겠다. 텔포로 날려보내서 슬러그 하나 죽여버려. 잊으시고. 좋았어 좋았어. 둘 잡고 따라가고 있어. 경험치 올라가고 있냐? 애들? 컨 잘해야 된다. 돌아와야겠다 돌아와야겠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슝. 꿀잼. 아니면 라니우스를 보내가지고 산소를 없애서. 아 네 개인드롤이라. 죽네. 좀만 더 하면 되겠다. 근접점 막강하게 만들어버리자. 내가 근데 인간이 랑맨이 아니 인간이 저기 무 저 뭐야 전투숙련 2렙에다가 멘티스가 노 저기 그냥 노멀이면은 내가 이겨요? 쉴드를 왜 보내? 아 멘티가 이겨 그래도? 아 그렇지 쉴드업 해야지. 원래 쉴드 전담이 누구였지? 누구 잡아볼까? 랑맨 노려자 랑맨. 잡고 오 아슬아슬해요 지금. 네 아슬아슬합니다. 한 번만 더 잡으면 되겠다. 아 이거 이러다 죽으면 진짜 눈물 나지. 이거 멘티스 잡아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그냥 강습실로 가자. 아니 저 왜 클론실로 가서 애들이 오잖아 걔네 잡고 죽으면 잡고 돌아오면 돼. 클론실로 갑시다. 클론실로. 아 이거 안되겠는데 근데? 클론실 마비시켜야 되는데. 어허 아슬아슬하다. 자 근데 일단 클론실이 활성화가 안돼있을 때 내가 적을 죽이면 클론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있어도 안되는거잖아. 그치 부활 안 못하는거잖아. 나 이거 무조건 나 이거 저기 한다. 그러면 클론실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을 때 내가 멘티스를 죽이면 멘티스가 그쵸? 아 뭐 저기 안된다는 얘기잖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이렇게 됐을 때 멘티스를 죽여버리고 데인드론까지 한번 터쳐버리자. 세다 좀. 도망다 도망다녀 도망다녀. 역텔포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라면 잡으면 되겠어. 야 요배 납포하면 뭐 좀 좋은 거 나올 것 같지 않냐? 그죠? 가자. 얘들 정예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진짜. 정예로 거듭난다. 경험치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멘티사가 죽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잡고 빨리 빨리 빨리. 아 방금 드론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오케이 레벨업 좋다실. 레벨업 좋고. 레벨업 안 하네. 클론이라 레벨업을 안 하네. 어, 77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아 강습도는 피가 찬단 말이야. 내가 빨리 차서 빨리 가야지. 그럼 죽여버려야지.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천천히. 엔진업이 안 되고 있다고? 뭐 안 봐도 되니까. 엔진 좀 올려놔야지. 무기 마스터 했고요. 네, 무기 마스터 했고. 좋다 봅시다, 좋다. 좋다도, 회피 잘하고 있어요. 회피율 뭐 쩔고. 카메라가 있는 놈이 무기 풀업이라고? 아, 그래요? 얘가 피터 올리면 되고. 템포를 좋다만 줄게요. 와 랑맨이랑 데인드론이랑 거의 맞먹네. 와씨 데인드론 보고 미쳤네. 이게 내가 이겼고. 오케이. 와 요걸 납포했다. 근성의 힘이다 진짜. 손해가 컸어. 시간 손해. 별거 없네요. 나 뭐 애들 중에서 뭐 라니우스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아 근데 강습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보니까. 예, 네, 이거 무시할 게 아니네. 엄청 어렵네. 넘어갑시다. 졸탄. 아, 졸탄 저기 터져서 안 되는데. 그리고 강습하려면 또 졸탄 쉴드가 있어. 쉴드 벗기고 들어가야 되잖아. 와 상점 보소? 가는 거 봐. 와 미쳤다. 도망다녀 도망다녀. 안돼 망했어. 안돼. 야 피 다는 거 봐. 극혐이네. 랑맨도 얼마 못 버티네. 아.
야, 강습은 근데 라니우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죠? 강습은 라니우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저건 그냥 레이저 콤보로 잡자. 노답이네, 이거. 아, 저도 두 마리밖에 없어서 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야. 뭐야? 아이씨. 3대 지연됨? 돈은 진짜 퍼준다. 예, 네, 뭐 너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퍼주니까. 와, 진짜 막히네. 아래쪽으로 쭉 돌면 되겠다. 방어 드론 마크 2? 레이저 격추시키는 거고요. 하나에 쓸모없네요. 야, 저기 대함 드론 마크2를 빨리 끝내버려. 야, 이거 뭐 함선 그냥 박살내겠는데 이거 지금? 드론 많아가지고? 그죠? 무지네. 근데 좀 맞아도 되냐? 맞아. 소리나 하자, 소리나. 와, 겁나 쎄, 지금. 나 저 랑맨이 근데 이게 시설 고치는 게 왜 이렇게 좋지? 땅, 땅, 땅. 내가 원래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네, 좋네요. 버려? 빵맨의 공격적인 수리 모션을 묘사해 놓았다고요? 캐리어라니? 아, 캐리어! 나 저번에 캐리어라 그러길래 캐리어, 뭐, 여행가방 캐리어를 말하나 했더니, 스타의 캐리어를 생각을 못하고. 우주모함 지리네. 엔진실로 강습? 이거 뭐 이거 한번 납포해볼까? 그래, 납포해볼까 이거? 잠깐만요, 납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 털었다. 엔진실로 강습해가지고 아, 개호군데 이거? 가야지 이거는. 아! 안 돼! 아니, 무심코. 아이씨! 안 돼! 아, 진짜.
야! 가만 있어봐. 너 랩 몇이야 지금? 7이냐? 같이 가야지 그래도. 레벨업 시키려면. 아니 너 혼자 가라네. 무쌍! 슈! 하나. 애들이는데 왜 의료실이 없지 자꾸 근데? 때마다 체력이 안 좋아? 그 텔레포트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클론배양실 하면은 의료실이 없잖아. 아니야. 은폐장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레이저도 격투시키는 거지? 다음 상점 가보자. 여기 건 별로 살 게 없고, 은폐장이 좀 아쉽긴 한데. 은폐장 살까? 기다려봐. 킹 장비?
파이널 슬롯이야. 아, 안 돼. 은폐장이냐 해킹 장비냐인데 벌써 파이널 슬롯이야? 미치겠네. 아, 잠깐 기다려봐요. 다음 넘어가자. 다음 상점. 치, 뭐야 씨. 똑같은데 아냐? 헐. 미쳤네 이거. 아, 이제 보니까 개사기네 이거. 와, 은폐 상태에서 무기를 발사해도 은폐장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이러면은 이걸 한다고 하면은 연사가 빠른 뭐 이온 블래스트랑 조합해도 엄청나게 좋네. 이온 블래스트가 은폐장하고 좀 조합이 안 좋잖아. 아, 지금 뭘로 갈지 모르겠어. 테포함 저걸 팔아버리고 싶은데, 씨. 파이어빔에 랑맨 조합. 파이어빔에다가 랑맨 조합이라. 보스전에서 완전 무쓸모잖아, 근데. 파이어빔에 랑맨 조합. 야, 그래, 여러분들의 그, 또, 그 뭐랄까, 또. 저 컨텐츠를 위해서 그냥 가자. 야, 보스는 못 깨도 돼. 보스 못 깨도 돼. 그까이 거. 자, 쌍랑맨의 파빔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즐겜 모드. 그리고 드론을 어차피 못 쓰니까 팔아버리고 해킹 장비 가겠습니다. 완벽해. 빠져 일단. 필립스. 위치로 이렇게 해 드디어. 파빔의 랑맨 저희 조합이라 긁으면 어느 정도 가봅시다. 소형 성지대 깔끔하네. 이게 안 되겠네. 의료실 해킹하면 딜링이라고. 아이씨. 팝이 있으니까 뭐. 저 쉴드 하나밖에 없지. 해킹 드론 발사.
와 파빈 범위 봐라. 불이 안 질러지잖아. 아이씨. 아 나 진짜 일단 질러지긴 함. 네. 야 괜찮아 내가 이겨. 왜냐 불 계속 질러. 어 바로 꺼지긴 하는데 계속 질르면 되지. 안 그래? 질러 또 또 질러. 어 피 달아요 피 달아요. 계속 지르면 돼. 라니우스가 타 죽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순간적으로 질러진다. 순간적으로. 그런 건 문제 없죠. 또 질러, 또 질러. 라디우스 타 죽어. 라디우스 타 죽어요. 뒤졌고요. 야, 1대1 뜨자. 형 간다. 일로 와. 뭐하냐? 야 너 뭐해? 아 엄청 쌓이네. 또야? 아 이씨. 드론 쓰자. 어디 보자. 해킹 드론 있네. 나 쉴드에 꽂겠어. 불안한데? 꺼져. 피 떨궈지는 거. 봐라. 진공 상태인데 불이 켜지는 기죠? 아, 파괴되면 불맛 맛있지? 쟤 죽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쉴드를 괜히 부셨네 쟤. 돈 더 많이 주는데?